여정현의 미래연구 2050년 investinbelly.com 브라질 예언가 주세리누의 2020년 1월 예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정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상파울루 인근의 말린호스에 거주했었는데요. 주세리누 루스는 브라질의 남동부 미나스 제하이스에 거주하는 유명한 예언가입니다. 주세리누는 9살 때부터 예시력을 가지게 되었고 그는 그의 예언을 편지로 작성하고 공증을 받아서 전달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저는 두 달 전 2019년 11월 그의 예언을 유튜브에 올렸는데요. 그 내용은 12월에 많은 비가 내린다, 한국에서 유명인사가 자살한다, 그리고 홍콩에 태풍이 강타한다는 예언입니다. 그 후 11월에 제주도에는 80mm의 폭우가 내린다는 예보가 있었고 작년에는 겨울비가 유난히 많이 왔습니다. 최근 한국에서 유명 가수가 자살했고 홍콩에는 친중파 참패라는 태풍이 강타했습니다. 그의 적중률은 9% 내지 90%라는 분석이 있지만 9.11 테러, 마이클 잭슨의 사망, 동남아 쓰나미, 마드리드의 테러, 브라질에서의 항공기 사고, 일본 대지진, 사담 후세인의 체포를 주세리누가 예언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주세리누의 예언에 따라 탐 항공사는 항공기의 편명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그의 예언은 대부분이 브라질에 관한 것이지만 아시아 쪽 예언도 있습니다. 다음은 주세리누 루스가 2019년 12월 지난달에 내어놓은 2020년 1월 예언 85건 중 아시아와 관련된 내용을 간추려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품, 의약품의 안정성이나 그리고 감염에 관한 문제가 한국과 일본에서 발생한다. 그리고 이 문제는 2020년에 계속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언이 있습니다. 작년 한국에서는 인보사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확산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감염과 독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예언은 한국에서 시위가 발생하며 일부가 부상할 수 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께서 특정인의 사퇴를 요구한다라는 예언이 있습니다. 최근 국회 정문 바로 앞에서 벌어지는 시위가 위법이 아니라는 헌재 결정이 있은 후 국회에서의 시위가 확대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께서 어떤 분의 사퇴를 요구하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관련된 내용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겨울이지만 비가 많이 내린다는 예언이 있습니다. 올해는 유난히 따뜻해서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콩에서 시위가 지속되고 중국과 필리핀에서 항공기 사고가 발생한다는 예측이 있습니다. 관련 지역을 여행하시는 분들은 각별히 주의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베트남에서는 가뭄의 영향을 받게 된다는 예측이 있습니다. 베트남의 GDP 중 한국계 기업은 이미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각별히 주의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와 대만에서 지진이 발생한다는 예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파키스탄에서 공습으로 사망자가 발생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어제 파키스탄이 아니라 인근 이란에서 미국이 공습으로 이란의 장군을 사살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태국과 라오스의 일부는 많은 비로 이재민이 발생한다는 예언이 있습니다. 태국과 라오스는 대개 11월에서 2월 내지 4월까지가 건기입니다. 건기이지만 각별히 주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인도에서 열차 사고가 발생한다는 예언이 있습니다. 인도에서는 매일 20에서 30명 정도가 열차에서 떨어져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인도에서 열차 여행을 하신 분들은 각별히 주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터키에서는 주택 붕괴 사고가 발생한다는 예언이 있습니다. 터키 지방을 여행하시는 분들은 각별히 주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주세리누 루스의 예언이 모두 실현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미래에 대한 준비는 최악의 미래를 방지하고 최상의 미래를 맞이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주세린우 루스의 2020년 1월 예언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미래 연구에 관심이 많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제 채널에 있는 다른 재미있는 영상들도 꼭 감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